밴드 제가 매일 보다가 예. 이거 보고 내가 대표님 빨리 모셔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던 뭘 것 같은데, 보셨습니까? 예. 전국 아파트 시장 분석.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로피가 분석한 전국 포함 185개 지역. 예. 185개 지역. 행정구역상 구 기준으로 발표되는 게 185개. 인덱스 기준으로 185개거든요. 이거 뭐그 사람이 뭐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동 기준으로는 2042개고요. 구 기준으로 185개. 예. 상승률 30이, 하락률 32도 나오는데 3월 달 네, 나오는. 요번은 3월 달이라 가지고 월간하고 분기하고 같이 같이 올려서 옵니다. 나왔구나. 예. 근데 지금 뭐 코로나19로 지금 뭐 내수경기가 완전히 지금 사실상 많이 망가졌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경기 침체가, 내수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인데, 이 로피의 분석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얼핏 들은 거 보면은 전세가 동향,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선행지표다.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긴 하는데, 3월 달 보면, 그렇게 이 아파트 가격은, 특히 이제 계속 지금 언론 지상이 되게 나오는 강남 지역, 뭐, 꺾이냐, 이미 뭐, 호가가 뭐, 몇억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상승 에너지가 많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죠. 더 세게 이야기를 하죠. 더 상승한다. 더 상승한다. 저 밴드 내용을 보면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대전, 서울,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수용성도 잡혔었고, 근데 요 밴드 내용을 보시면 추가로 더 잡힌 게 이제 인천, 남동구 연수구하고 광명이 또 광명. 잡혀요. 지금 자주 올린 거는 지금 인천 남동구를 올려놨는데, 뭐 매매가 인덱스 하락 중에도 전세가는 거의 45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전세가가 뭐 계속. 비율비 45도로 쭉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행적으로 하락하는 매매가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죠. 빠지는 경우가 한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지는 경우. 그때는 이제 뭐 매매가 전세가 동시에 무너지는 케이스인데, 그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요번 이벤트로 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부 정책을 코로나에 구조적으로 강력하게 바꾼 게 2월 24일이거든요. 근데 2월 말에 부동산 계산했을 때도 오히려 추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3월 달은 팩트가 더 컸지 않습니까? 다들 부동산 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2월 달 추가 상승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도. 근데 그거보다 더센 상승이 3월 달에 잡힌 거거든요. 그 전세가 상승이 가장 지금 계속 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지역마다 편차는 큽니다. 편차는 큰데, 로피가 이야기하는 지역 쪽은 아직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로피의 계산대로라면 지금 강남 일부 지역에서의 어떤 급매물의 출현, 호가가 몇 억씩 내려가고 일부 매물이 뭐 매매 체결되고 있다. 그래서 뭐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 많은 그 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은 에이 매매보다는 그냥 뭐 증여를 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기사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좀 그것도 사실이긴 하겠지만, 지금 공개 안 하는 부동산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자료 제공하는 건 평균적인 인덱스 개념이고요. 그 실거래가로도 저희가 계산을 하거든요. 실거래가. 그거는 직접 돌아가고 찍게 되는 거라서 오픈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자본 계약한 고객들에 한해서 제한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코로나19가 아까 말씀하신 뭐 진짜 뭐 14개월 최장. 최장은 현재로는 그렇고요. 그렇게까지 장기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강남 아파트 가격 뭐 꺾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데. 손자병법이 13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1편을 주석을 제일 잘단 사람을 이제 소조라고 보고 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1편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개편이었어요. 계산할 계자. 조조가 시자를 붙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계산 그러네. 쪽이니까. 전략가니까.
우리는 투자를 상상으로 한다는 거죠. 느낌이나 감이나 상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손자병법은 2500년 전 책이거든요. 2500년 전에도 미리 계산 먼저 해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떤 뉴스 흐름이라든가 여기저기 막 나오는 이런 어떤 막 흉흉한 이야기들 이런 네. 걸 기반으로 뭔가 약간 좀 근거가 약한 그런 소설을 쓰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로피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을 비롯해서 지금 핫한 그동안 작년 올초 핫했던 그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에너지 상승세가 상승의 기운이 아직은 그렇게 식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지역은 더 계속 잡힌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되고 거죠. 있다. 그게 이제 언제 어떻게 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때 변화가 되면 나오면 또또 잡히겠죠. 잡히면 또 이제 그때 이제 밴드에 또 오르실 거고. 주식은 이제 매일 올리지만 이제 부동산은 한 달에 한한번 달에 한 올라가죠. 번씩 데이터가 이제 그때 원래 주간으로도 발표되는 데이터를 쓰긴 쓰는데 월간으로 스케줄 작때 스케줄 다 월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스토리 영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망, 예측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계산,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한 이런 영역의 그런 그 투자의 세계는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이게 많이 들어보면. 보도자료 같이 내셨지만 이게 투자를 예측의 영역이냐 대응의 영역이냐라고 한국에서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는 그냥 계산의 영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생기는 멤버십 익스체인지 7월 24일 오픈하는 MMX도 이제 그 프로세스로 이제 거래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또 7월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아니, 그때부터 이제 속도 게임이죠, 이제. 머신 투 머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그런 거참 우리 정부 관료들, 거래소 분들 열심히 지금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증권사들도 그렇고. 저희 회사는 지금 저하고 부사장님하고 지금 7월 24일에 오픈되는 거래소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해서 서둘러서 지금 앱 개발이 들어간 이유가 그 거래소가 오픈하기 전에 앱을 공개를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일종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앱을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자, 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대표님 회사 동향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은 뭐 약간 그 한시적으로 조금 이제 그좀 어떤 그 무서운 패닉이 약간은 좀 진정된 시장은 진정된 국면이 많이 오고, 진정됐습니다. 가격상으로는. 그러나 이 패닉을 가져온 코로나19는 미국, 유럽에서 계속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확산되고 있고, 너무나 이게 편차가 큰것 같아요, 이게. 그게 심리적인 파악하고 계산상의 파악하고 괴리가 생겼을 때그 동요를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펀더멘탈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나타나는 게 이제 경기상으로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제 2분기 때보다는 3분기 때더 크게 잡힐 겁니다. 3분기 때.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오른쪽은 다 관광 도시거든요. 봉쇄가 됐기 때문에 그게 3분기 때 가장 안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1위부터 3위는 버틴다 그래도 4위부터가 무너지는데 지금은 예전에 소보린 사태하고 틀리죠. 브렉시트로 영국이 빠졌거든요. 빠졌죠. 독일이 혼자 감당할 거냐? 영국이 잘 빠졌네. 진짜로. 역시 잘 그래서 빠졌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데이터로 일반인들이 경기 지표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은 3분기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된 그 시점에서 아직 코로나19의 게임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런 느낌도 좀
펀더멘탈 데이터 상으로 그렇게 잡혔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고 뉴스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데이터하고 이 주변에서 들으시는 데이터하고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요. 클 때는 중심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오로지 가격만 믿고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학연 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